왜냐면 너무 이뻐. 요즘 대세가 귀염송이니까. 그렇죠. 예, 지금부터 이제 귀염송 대결을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럼 하은이부터 할까? 네. 하은이부터 하고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시. 현아씨 얼마나 귀여운데.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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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해주잖아요. 넘어갑니다. 보자 이제 언니 하는 거 보자. 자 현아. 난 귀엽다 생각하고. 현아 스타일. 시작. 귀알겨. 귀염이. 귀엽게. 사람이. 귀염이. 오도하게 오도 귀염이. 6더하기 6은? 귀염이! 귀염이! 아! 아 진짜 좋아! 자 귀여운 거 승리! 1라도 졌어. 자 귀여운 거. 아니 우리 하은이 형 볼 때 혜연아 언니 귀여웠어요? 네. 우와 진짜 잘 추는 거 우리 하은이 너 진짜 춤 잘 추는 거 본인이 알아요? 네. 하은아 아저씨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하은이가 제일 예쁘고 제일 귀여워요. 알아요? 네. 알고 있었어요. 우리 혜미 씨, 우리 하은이 너무나 귀엽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네 살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현아 씨하고 춤을 추는데 절대 양보하는 기색이 없어요. 끝까지 잘해보려고 마무리까지 해주는 모습 보면서 예. 야, 천재적이다. 아, 저런 딸 한번 갖고 싶다. 지금 루뚱이를 낳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고 싶은 심정이 물컥 솟아올랐어요. 저도 낳고 싶습니다. 예. 제가 뭐 검실도 또 다시 저 검실이 최고조로 이제 달아졌다고 예. 하는데 진짜 스타킹 통해서 루뚱이 소식 한번 알려주세요. 그 괜찮다. 예, 예. 파이팅입니다. 예. 자, 진짜 먼저 가도 되겠습니까? 아, 안 돼요. 너무 서둘러 하시고. 너무 서둘러 하세요. 서둘러 하시고 가세요. 예. 이야. 그리고 지금 춤도 춤이지만 우리 4살 친구인데 인터뷰 하는 데서 전혀 어색함이나 불편함이 없어요. 맞아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막 골반 돌리는 것도 신기했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하은이는 춤을 어디서 배웠어요? 네. 배웠대. 춤을 어디서 배웠어요? 어디서 배우 춤을? 텔레비전 보고 따라했어요. 어?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는데 텔레비전 보고 다 따라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잘 쳐요? 네. 우와. 여기서? 하은아 누구야? 엄마. 엄마야? 응. 어머니 근데 진짜 TV에서 나오는 모습만 보고 본인이 좋아서 치는 거예요? 예, 제가 댄스 음악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댄스 음악을 주로 틀어놓고 있는데 그걸 네다섯 번 듣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하은이 느낌으로 하은이가 춤을 추더라고요. 어머머머. 네다섯 번만 딱 듣고? 4살, 5살 이럴 때는 진짜 체력이 그냥 에너지지 않습니까? 네. 보통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여섯, 일곱 곡을 달아서 연속으로 어머. 중간에 끊으면 화를 내거든요. 난리나요. 아직 뒤에 곡이 남아있는데 끊으면 화를 내고 어머.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춤을 춰요. 아니 옷이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로 춤을 춘다고요? 네 살인데? 네. 거의 콘서트인 거예요, 콘서트. 아니 그러면 인피니트 여러분들과 레인보우 여러분 나오셔가지고 즉석 춤을 보여주고 네. 그걸 보고 바로 출세해서 춤을 하은이 버전으로 춤을 따라한다면 예, 예.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형아 언니들 춤 보고 바로 따라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박수! 박수! 아이고 따라해보자. 그때부터 지켜보자. 됐습니다. 오, 박수. 와. 바로 가서, 바로 가서. 자, 한번 바로 가주세요. 이거 춤이 좀 어려워. 네. 와.
어머 어머 어머.